자, 시간을 되돌려서요. 먼저 낭랑공주와 호동의 첫 만남부터 한번 되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낭랑공주가 어떤 인물인지 프로필을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낭랑공주는 고대 국가 중 하나인 낭랑국의 공주였습니다. 낭랑국은 오늘날의 한반도 북부 함경도나 평양 일대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낭랑국의 왕 최리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낭랑의 이름이 아니라 공주 모국의 이름이 포인트죠. 낭랑 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구려 하시면 고구려 공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딸을 네.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런 공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왕인 아버지가 무척 아꼈다는 이 낭랑 공주는 어떻게 하다가 적국의 남자인 호동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 자, 때는요. 32년에 어느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최리가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궁에 데려와서 낭랑공주한테 소개를 해요. 최리는요. 딸인 낭랑공주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고구려의 호동 왕자다. 잘 모시도록 해라. 낭랑공주는 왕인 아버지에게 호동 왕자를 소개받고요. 이때는 이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바로 낭랑공주의 나라 낭랑국과 호동 왕자의 나라 고구려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자, 고구려 제3대 왕 대무신왕이 바로 호동 왕자의 아버지였어요. 대무신왕 이름의 뜻은요, 큰 무의 신이란 뜻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복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 대무신왕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낭랑공주의 조국 낭랑국이었습니다. 낭랑공주의 아버지는 대체 왜 적국이나 다름없는 고구려의 호동 왕자를 소개시켜줬을까? 근데 그 고구려가 특히 남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낭랑국을 복속을 해야겠고, 낭랑 입장에선 복속당하면 큰일 나니까, 야, 이번 기회에 화친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텐데 바로 호동을 만나면서 그 드라마틱한 상황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리는요, 옥저 인근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호동 왕자 역시 그 옥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호동 왕자의 모습을 본 낭랑왕 최리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낭랑왕 최리는요, 하늘이 주신 기회다. 반드시 호동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낭랑왕 최리는요, 호동 왕자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내 딸을 소개시켜 줄 테니 이 결혼하지 않을 텐가. 자, 한마디로 처음 보는 남자한테 사위가 되어달라면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인 플러팅을 한 거예요. 최리의 간곡한 부탁에 호동 왕자는 일단 낭랑공주를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일단 봐야 돼. 호동 왕자를 만나게 된 낭랑공주의 심장 이내 쿵쿵 요동칩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 호동이라 이름하였다. 낭랑공주, 아유 뭐 고구려 낭랑국 상황이 뭐 가네. 그냥 호동 왕자의 외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실 이 호동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네.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는 뜻이 이미 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이름을 호동이라고 지을 정도로 예. 좀 외모가 잘생긴 게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확실한 기록이고요. 네. 그 사실 여러분들 인디안식 이름 짓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어, 그, 뭐 봤어요? 그 성남말. 오, 그리고 늑대와 춤을. 맞아요. 뭐 주먹 쥐고 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결정적 특징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불러버리는 건데. 와, 재밌다. 우리나라 그 옛 이름 짓기 방식이 거의 같았어요. 주몽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주몽, 그 활? 활을 활 잘 맞추는 사람. 네네네. 응? 그래서 추모왕, 뭐 주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호자가 그냥 쉽게 쓰는 글자가 아니어서 최고 미남. 그 이름을 그대로 여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낙랑공주는 호동왕자를 보고 단숨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낙랑공주는 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해서 숨기면서 수줍게 호동왕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 그러면 낙랑공주를 처음 본 호동왕자는 어땠을까? 호동왕자 역시 아리따운 낙랑공주의 모습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만남을 시작하긴 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호감이 생긴 이 두 사람.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여느 때처럼 궁궐을 거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때였죠. 갑자기 낙랑공주 앞을 호동왕자가 딱 막아서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오.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소? 어, 갑자기 호동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으니 낙랑공주! 당연히 좋다고 했죠. 왜냐면 사실 단순히 뭐 외모가 잘생겼다라기보다는 말도 잘 통하고 또 또래다 보니까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자, 그렇게 깊어진 두 사람은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세계의 커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선화공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선화공주 윤태진 씨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자, 상궁유사에 선화공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부잣집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아, 맞아요. 네, 셋째 딸. 실제로도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의 선화공주는 서동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자, 때는 신라 제26대 왕 진평왕이 재위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수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라벌 거리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소문은요. 어느새 궁중의 담을 넘어서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러니까 진평왕이 애지중지 아끼던 그 예쁜 셋째 딸 선화공주가 외간 남자를 찾아간다. 두 사람이 글쎄 그렇고 그런 사이다. 애정 스캔들로 지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쁘거러운 소문에 이 진평왕은요 씩씩거리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면서 선화공주에게 상황을 물었겠죠. 이때 선화공주 거리에 퍼진 이야기는 완벽한 가짜 뉴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공주들이 그런 소문이 나는 게 쉽나? 그러니까 더 이거는 심각한 일인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누가 쫓아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가 아니라 밤마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누구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의 도를 넘어서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선화공주의 이 애정 스캔들은요 더욱 멀리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화공주 때문에 왕실의 채통을 구겼다고 생각한 이 신하들은요, 선화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진평왕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선화를 먼 곳으로 보내야겠다. 아, 사실은 진평왕이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 때문에 왕이 됐거든요. 어? 그 앞에 왕이 진흥왕의 아들 진지왕이 있었는데 아주 문란한 불륜 스캔들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신라 귀족들이 화백해에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조카인 그 진평왕을 어린 나이에 왕이 올렸거든요. 자기가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왕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고요. 어찌됐건 진위는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왕실의 존엄과 어떤 존립의 위태가 될 수 있으니 잠시 출궁 그런 처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선화공주가 신라를 떠나 귀양지에 도착할 무렵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던 선화공주의 앞을 턱 막아선 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항상 말을 케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서동? 맞습니다. 참마 서 아이동. 그러니까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동은 홀 어머니와 함께 말을 팔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선화공주와 서동이 운명적 만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서동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글쎄,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나 아름답대. 대체 얼마나 아름답기에 이런 소문이 났을까? 서동의 머릿속에는 종일 그 선화공주의 이야기와 선화공주의 그 얼굴의 상상이 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 서동이 결심을 합니다. 선화공주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에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선화공주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서동은요, 이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행동파의 직진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예, 그냥 신라의 수도로 가면 되잖아요. 아, 예, 예, 예. 머리 깎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머리 깎는 게 뭘까요? 머리 깎는 게? 예. 막 뭐 결심했을 때 신분 변화, 신분 변화. 오. 스님. 아. 어? 스님. 예. 당시 서동은 신라의 적국인 백제인이었고 그 삼국을 오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종교인들이. 오. 그래서 그 우리가 세칭 스파이라고 하죠. 아.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것은 신라를 가기 위한 아주 머리를 잘 쓴 하나의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서동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데도 저기요, 선화 공주는 남몰래 점을 통하여 선화 공주와의 그 애정 스캔들로 이 신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다름 아닌 맞동서방 서동이었습니다. 자, 결국 서동의 계획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드디어 선화 공주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남자의 말을 듣고는요. 선화 공주는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런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장차 제가 공주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화 공주라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가 그 소문을 낸 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선화 공주는 이게 앞에 튀어나온 남자가 이 서동 몰라요. 모르고? 네, 모르는 상태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선화 공주의 심리 상태를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가족에게 버림받고 누구도 나의 편이 돼주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 그게 서동이었든 여자였든 남자였든 노인이었든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조금 도와주겠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 여기서 확 사랑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지금 나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 남자 스캔들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님이든 뭐 남자든 누군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감을 두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스캔들이 뭔가 또 나는 게 싫어서.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믿고 좋아했다. 오. 이로 말미암아 서동을 따라가면서 몰래 정을 통하였다. 오호. 그런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의 영험을 믿었다. 뭐 선화 공주는 듬직한 남자가 떡하니 나타나서 공주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귀향길 내내 불안하던 선화 공주의 마음이 이 서동의 호기로운 모습에 사르르 녹아내렸던 건 아닐까요? 자, 신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서동과 선화 공주의 스캔들이 이제 더 이상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선화 공주와 서동은 마음을 통했고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화 공주는요, 이후에 그 서동을 따라서 적국인 백제로 향합니다. 와. 자, 그런데 이들은요, 이후 운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한편 아버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낭랑공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호동왕자는 이 낭랑공주를 찾아와서 대뜸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제 낭랑국을 떠나 고구려로 돌아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낭랑공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때 호동왕자는 아버지 대무신앙을 잠시만 보고 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 나라의 왕자이고 또 다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동왕자가 고구려로 돌아가고 얼마 뒤 낭랑공주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동왕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만일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수면 내가 예로서 맞이할 것이오. 그렇지 않는다면 맞이하지 않을 것이오. 그 나를 따라 고구려 사람이 되겠다면 낭랑국에 있는 북과 나팔을 부서라. 만약 북과 나팔을 부수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는 끝이다. 자, 그런데 이 호동왕자가 부숴달라고 했던 이 낭랑국의 북과 나팔은요, 사실 일반적인 북과 나팔이 아니에요. 자명 고각, 스스로 자, 울명, 북고, 뿔각. 그러니까 적이 나타나면 스스로 우는 북과 뿔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낭랑국의 보물로 불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나타나면 스스로 북과 뿔나팔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 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 비상경보 장치 네. 이런 거죠. 진짜 네. 중요한 거면 안 되죠. 그렇죠. 교수님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기록에 명확히 있으니까 있었겠죠. 근데 과연 저게 뭘까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묵자 기록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그 성을 공격하는 걸 탐지하기 위해서 비혈 구멍을 준비한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주변에 땅구덩이를 빙 둘러 파고 커다란 항아리에 가죽을 씌워 북처럼 만든 다음에 이 항아리를 그 구멍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거나 아니면 야밤에 몰래 이렇게 올 때 그 미세한 진동마저도 반응이 돼서 거기서 소리가 둥둥 자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은 고대 사회에서 신과 소통하는 아주 신묘한 물건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저게 북한 황해도 안악 3호분에 있는 행렬도예요. 도끼 들은 사람, 칼, 활 등등에서 아주 중무장한 부대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북이 보이시나요? 네네네. 거기에 세 무리가 있는데 다 중무장한데 예쁘게 치장한 여인 두 명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네. 아마도 기녀라고 표현이 돼 있는 저 무당들이 신기를 가지고 앞니를 예견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명 고각은 두 견해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리는 북인지 혹은 무녀인지 자명 고각의 실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기고 깊숙이 보관할 정도로 최첨단 방어 도구이자 낙랑국의 초극비 군사상이었던 겁니다. 선생님, 근데 군사 기밀은 진짜 기밀이기 때문에 적국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호동은 그런 디테일한 이런 기밀까지 알 수 있었던 거죠? 동현 씨, 네. 이제 호동의 실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낙랑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넌지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낙랑국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훌륭한 보물들도 많다고 하던데 와. 보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요? 호동왕자에게 푹 빠져있던 낙랑공주는 의심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야. 북과 나팔이 낙랑의 가장 큰 보물이지요. 그러니까 호동왕자는 낙랑국의 북과 나팔에 신묘한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고구려로 돌아갔던 것이죠. 와. 자, 그렇다면 이 호동왕자의 편지를 받은 낙랑공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와 나라를 배신하고 호동왕자를 따르자니 자칫하면 낙랑국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명고각을 부수지 않는다면 이대로 영영 호동왕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낙랑공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낙랑공주 선택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